지금 그 책에 이제 저자 소개를 보면은 2014년부터 현재 40억의 자산을 아, 유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 어떤 과정들을 이제 오신 건가요? 아, 사실 제가 요즘에 부동산 책들 보면 네. 그다 되게 가난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표작 네. 쓰는 책들 네.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제 책은 그런 내용이 그쵸,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되게 가난했었거든요. 왜냐면 직장 생활 한 10년 했는데 거의 마이너스에서 지방에 조그만 전세도 얻기 어려운 사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책의 구구절절을 쓰기가 그런데 아무튼 뭐 그래서 아 정말 정식으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공부도 하고 실제로 좀 투자도 해보고 해서 강남에도 좀 해보고 뭐 다른 지방에도 좀 해보고 하다 보니까 운 좋게 네. 그렇게 좀 좋은 결과 이렇게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에 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 이제 보니까 원래 부동산 투자 전에 주식 투자로 이제 좀 실패를 마이너스에 하셨다고. 손이었습니다. 그럼 주식으로 하나도 재미 못 보시고 나 이제 주식은 아니다 싶어서 부동산으로 이제 하신 건가요? 주식도 뭐 해봤고 다른 것도 좀 해봤는데 네. 아무튼 이게 저는 이제 주식 투자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네. 뭐든지 본인이 공부 베이스가 좀 되어 이렇게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 책의 기본 취지는 이제 네. 부동산 투자를 권유한다기보다도 네. 무주택자들이 집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살수 있을까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글을 썼는데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집값이 오른 거의 원인을 전 정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네. 다주택자 때문이다, 투기꾼 그쵸, 그쵸. 때문이다. 네. 사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아무튼 그 실제로 그럼 다주택자 때문에 이렇게 그런 이제 그 뭔가 선악의 프레임으로 자꾸 시장을 네. 바라보면 이렇게 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꼬이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네. 네. 이렇게 그 비난하면서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다주택자들은 공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그 무주택자들은 그만큼 공부를 하냐? 사실 무주택자들은 다주택자보다 공부를 덜 그렇죠. 하잖아요. 관심이 덜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무주택자들이 다주택자들을 비난하기 전에 그분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서 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내집 마련 이제 하는데 좀더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이제 그러면 그 하나 여쭤볼게요. 그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을 봤을 때, 이 시점에 이 촬영 봤을 때. 시점을 봤을 때, 사실 공급량이라는 건 부동산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분양을 해야 돼, 건설을 해야 돼,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주춤하는 것 같거든요. 주춤하죠. 이런 변화는 그럼 수요공급으로 설명될 수 있는 지금 원래 건가요? 뭐 잠깐 주춤하잖아요. 네. 네. 그게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인데 그게 이제 그 수요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좀 가변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이렇게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또 정책에 의해서 수요가 조금 이렇게 그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주춤할 수도 있죠. 특히나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6월, 7월, 지금 7월이잖아요. 7월에 집 많이 안 사잖아요. 전세도 그렇고. 이제 특히나 아까 정책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요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서울에 2006년부터 우리가 거래량을 조사를 했어요. 거래량을 조사를 했는데 평균 거래량이 서울에 한 달간 평균되는 거래되는 양이 한 6,800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래되는 한달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1,300건, 1,400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부동산 시장이 떨어질 것 같아. 시장이 그래서 주춤해서만 그렇다고 볼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정책 규제가 지난 정부서부터 이제, 심하게 들어왔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 조정 지역은 한12% 되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82.5%거든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하나에 전세를 주고 있어. 근데 그 집을 판다. 그러면
그 집 파는 거, 그러니까 세금도 내고, 그 집에 오히려 전세금도 또 물러줘야 돼요. 네. 돈을 더 토해내야 돼요. 네.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그 물건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이게 그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민정수석 하시던 분이 김종원 청와대 수석이라고 계신데, 제 네. 책에 써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급택할 거냐. 네. 그분이 이제 강남에 아마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다른 데도 가지고 계셨을 건데, 아무튼 그걸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결국 안 파시고 퇴직하셨죠. 그분도 와이프한테 물어보셨겠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사모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당신 미쳤냐. 그쵸. 왜냐면 전세 내놓고, 아, 전세금도 더 돌려줘야 될 판인데, 네.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더 뭐 이렇게 어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네.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아, 이걸 가지고 시장이 안정됐다, 뭐, 네. 가격을 다운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 네. 오히려 이제 좀 아무튼 그래서, 아, 지금 시장이 주춤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 강남이나 막 이런 데는 네. 아파트가 거래가 잘 안 되는데, 그 신고가가 막 갱신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되게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매물은 없는데 어쩌다 한번 나오면 가격은 비싸게 거래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제 그 좀 정상적인 그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다. 시장이 좀 왜곡, 정책으로 조금 왜곡되어 있는 거죠. 지난 정권에서. 근데 저는 이게 쉽게 풀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네. 조금 이따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 책에서 가장 공감이 갔던 게,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정부 평균 소식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수하려는 지역을 세분해서 분석해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이거 사실 뭐 내가 서울에 살 건데, 저기 뭐 지방에 무슨 뭐 남해남 지역을 아파트 가서 사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방금도 그 이제 그 말씀하신 게 그 이제 아파트가 요즘 주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서울의 시각인 거고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는 주춤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관심이 왜냐면 각각의 시장은 각각의 에너지와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지역이 어떤 에너지와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리고 뭐 전세가율은 어떻게 되는지 뭐 각종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책에도 많이 소개를 해놨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걸 저희가 그 문구를 해석했을 때 네. 근데 내 집 마련이라고 한다면 이건 일단 투자의 목적은 아닌 거고 저는 이제 제 책 전반적으로 아무튼 제가 뭐 투자를 권유하는 책은 아니라고 네.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사실 뭐 투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규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어떻게 하면 무주택자들이 왜냐하면 이제 제가 책을 쓴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네. 우리나라의 이제 그 나 아파트로 몇 억 벌었어 이런 책은 되게 많은데 네. 정작 무주택자를 위한 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뭐 특히 가끔씩 청약과 관련된 네. 책들은 있는데 청약은 사실은 되게 제한적이고 깊이도 그렇죠. 얕고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무주택자들을 위한 한번 책을 써봐야 되겠다라는 취지가 사실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어떻게 하면 시장을 조금 바라봐야 되고 왜냐하면 주택 시장에 좀 초보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이런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내용을 조금 위주로 제가 썼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전국의 뭐 아파트가 어떻게 움직이는데 이거 맞습니다. 예. 그건 사실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도 전국이 얼마나 움직였다 그거는 예. 안 보시는 게 속편해요. 정말로 예. 소음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실제로 매수하는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좀 우려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뭐 이제 그 책에도 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뭐 매매와 전세 사이클은 어떻게 움직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입주는 어떻게 되고 네. 그다음에 전세가율은 어떻고 미분양률은 어떻고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제가 딱 이것만 봐라 이렇게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서울이나 부산이나 세종은 사실은 많이 꺾였는데 네. 그런 지역들은 사실 또 그런 그 공급만 가지고 사실 판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워낙 넘치는 지역들이라서 예, 예. 세종은 사실은 공급이 넘쳤음에도 지탱을 하다가 꺾였죠 사실 네. 세종은 뭐 아무튼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것들을 좀 이렇게 그 지역 내가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번
분리를 해보시고 비교 이렇게 한번 아 이때는 어떻게 됐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공부하는 그 데이터는 어디서 보나요? 제 책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 제 말씀은 아 출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출처. 아 출처 제 책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K 부동산에 가서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 부동산원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한국은행 뭐 거시적인 거 보시려면 한국은행 가셔도 되고 네. 뭐 미국 부동산에 관심 있다 그러시면 그 FRED라고 Federal Economic Data,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라고 거기 가서 보셔도 되고 아무튼 뭐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아 근데 이제 제가 한국은행이랑 그 미국 뭐 FRB 자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까지 공부하시지 마시고 뭐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되는데. 네. 아, 가급적 우리나라의 네. 그 미시적인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KB하고 이제 한국 부동산 뭐 이 정도만 봤을까요? 제가 네. 그 KB와 네.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들을 네. 잘 가공해서 이제 놓은 그 프롭테크들이 있어요. 책에 이제 그 이렇게 프롭테크들을 소개해 놨는데 네. 그 프롭테크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왜냐하면 프롭테크들마다 다들 제각각의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쭉 그 순서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네. 저는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되게 재밌게 본 부분인데 네. 월 소득 1천만 원 그리고 네. 자가주택 네, 네. 자가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 네, 네, 네. 이 둘 중에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그 네, 네. 누가 승자가 되나요? 아, 이게 사실 그 이제 우리가 뉴스 중에 그런 거 가끔씩 나오잖아요. 이제 네. 아 서울에서 네. 평균적인 주택을 네. 살려면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이 뭐 몇 년이 걸리냐 이런 그게 사실 네. PIR이거든요. PIR이라고 네. Price to Income Ratio인데 그게 아 그 최근에 한 18년, 19년까지 올라갔어요. 19까지. 그래서 돈 모아서 사실 벌어서 사기가 집사기 힘들다 사실 그런 걸 나타내는 건데 네. 제가 그 여기 그 엑셀로 잠깐 보여드리면 파워포인트로 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 일해서 번 돈이고 아파트 평균 가격 변동률을 보니까 네. 최근 한 십몇 년 동안 해보니까 변동률이 소득은 한 58% 늘었는데 네. 서울이라든지 뭐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는 다들 뭐 100%, 120%, 120%, 뭐 150% 이렇게 넘잖아요.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 제가 조금 더 세분한 건데, 네. 이제 5분의 1 아파트 가격 평균 흐름인데요. 네. 이제 상위 10%라는 네. 게 이제 한 2013년, 2013년에 한 820만 원 정도 월 소득이 됐는데, 지금 한 1200만 원, 47% 상승했는데, 5분의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을 보시면, 뭐, 5분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상위 20%에 들어가는 건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서울은 그냥 뭐 전체 다, 아무 아파트나 사서 네. 가격은 훨씬 더 높고, 네.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네. 5대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에서 쓰러져가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 평균 그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보면은, 그때 이제 좀 집을 소득이 높더라도 집을 안 가지고 있었던 분들보다 소득이 뭐 어느 정도 중간 되더라도 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오대광역시라든지 이런데 웬만한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어떤 자산 가치 상승 측면에서 보면은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이제 소득과 네. 이제 아파트 가격의 부동산 가격이죠. 네. 이런 격차가 네.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인 일반화된 현상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케티라고 그 21세기 자본에 네.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신 분 있잖아요. 그 책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그럼 그 책에 사실 그 책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은 R이 G보다 크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성장률이 네. 경제성장률보다 그 자산성장률 네. 더 빠르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시면은 뭐 세계전쟁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경제가 조금 침체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네. 그 격차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유럽 100년을 봤을 그렇죠. 때도. 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만 보니까 자꾸 뭐 우리나라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미국 뉴욕 맨하탄 이런 데 되게 비싼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건 어디 뉴스에서도 가끔 나오고 그러니까 아 특히나 아 그래서 아 이게 자산 가격의 상승은 뭐 제가 그리고 저는 이게 뭐 취미생활 중에 하나,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취미생활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가끔씩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 그냥 보거든요. 네. 그냥, 아니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주택 가격들. 네. 어 실제로 그 캘리포니아라든지 그 요즘에 그 조지아라든지 아틀란타 뭐 이런데 네. 아파트가 굉장히 주택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어 요즘 텍사스도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실제로 그 제가 요 자료는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네. 미국 주택 가격이 2008년 9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네. 2010년서부터 제가 최근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네. 최근까지 계속 오르고 있어요.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거를 단순히 우리나라만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그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뭐 단순히 우리나라만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르는 거야 뭐 이런 건 아니. 근데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울의 주택 가격 이제 그 지난 정부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 지금 아, 주택 가격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네. 이제 뭐 다주택자 핑계도 많이 들었지만. 자기 정책 핑계라고는 절대 안 됐죠. 네. 근데, 유동성 핑계 많이 됐잖아요. 네, 유동성.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자료 조사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주택가격이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때를 네. 보면은 노태우 정부 이후로, 왜냐면 KB 자료를 네. 노태우 정부 때, 근데 그럼 노태우 정부 때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때 이제 3조 화항이라고 해서, 네. 이제 저물가, 저환율, 저금리 때문에 뭐 그때 올림픽도 치르고 굉장히 뭐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었는데 그때 그거 말고 유동성 대비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때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특히 그 나이트 프랭크 같은 그 캐나다의 네. 부동산 가격 조사 업체 자료 보면은 네. 그 서울이 뭐 어떤 때는 1등, 어떤 때는 1등하고 어떤 때는 2등하고 2018년, 19년 막 이럴 때 그래서 사실은 그 저는 그 뭐 전체적으로도 많이 올랐지만 서울이 네. 아, 지난 정부 때 좀 정책적인 왜곡이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유동성도 이제 뭐 영향 미쳤지만 그거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